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희는 지금 다 같이 강원도 고성군에 와 있고요. 여기를 온 이유는 오늘 태영 오빠의 군입대 날이어서 다 같이 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. 저희 멤버들은 다 같이 제천 가서 태영 오빠랑 어제 하루 동안 하루 종일 같이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노래도 부르고 재밌게 놀았거든요. 근데 오빠 머리 깎을 때 제가 진짜 안 울려고 그랬는데 나 눈물 나서 어제 울었잖아. 오빠 지금 먹으러 왔잖아. 9mm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빠 여기 봐봐. 아 미치겠다. 멋있게 멋있게. 와. 주민은 써. 하고 왔네요. 하고 왔네. 잠깐. 어떻게 갈게요. 가자. 예. 어디까지? 여기 옆에가 굳이 짧게 잘린 내 머리. 아 별로 안 짧은데? 안 짧은데 몇 미리라고? 9mm. 많이 짧은데? 맞아. 진광석이 뭐 있어? 있는 거 누구야? 아 너무 웃겨. 누구야? BGM 누구야? BGM 누굽니까? 미쳤다 진짜. 오빠 눈물 나는 거 아니야? 아 봤어. 원래 뭐 태영아 잘 갔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태영아 잘 갔다 와 이런 거 해야지. 그렇대. 이게 억지로 만들어서 해. 야, 누구지? 잘해. 아. 우리 멤버들 사진 찍을까요? 멤버들 사진. 아, 어머니 아버님 먼저 찍으라고 해. 네. 하나 둘 셋 찍어. 누구야 잘 나왔다 이거. 찍어 이거 다 됐나봐요 그. 진짜 흑백이니까 느낌 있어 보인다. 야, 이제. 아유, 배부여요. 집 떠나와 열차 타고. 8년 동안 이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진짜 막상 그 날이 되니까 뭔가 되게 싱숭생숭 하면서도 짠하네요. 원 플러스 원인데. 내가 11등을 1년만 그래도 되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니까 1년만 지나도 카드로서 시작한 지 4분의 1인데 응? 오늘 둘이 가족 단위에 가족자네. 가가.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있네. 어제랑 또 기분이 다르네. 어제는 그래도 그냥 뭐 내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뭔가 좀 그런 보내려 느낌. 한 달 동안 어떻게 만났을 때 연락도 안 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슬프네요.
이날이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아 그냥 저는 한 달이 그 한 달이 너무 걱정. 오빠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그냥 좀 밥 잘 먹고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오빠는 잘 할 거니까 걱정은 뭐 딱히 많이 안 되는데 그래도 걱정은 되네요. 걱정은 많이 안 할 거지만 걱정은 돼요.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죠. 태영 오빠 성격이라면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이 되네요. 간다. 아 나는 안 올 것 같았는데 난 어제 터졌어. 머리 깎는데 왜 이렇게 슬픈가. 괜찮아요 여러분. 우리 세 명이서 한 명의 빈자리를 잘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태영 오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응원해주세요. 화이팅! 어 화이팅! 사실 언젠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얼마 전부터는 계속 뭔가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뭔가 진짜 간단히 아직도 실감이 없네요. 사실 머리를 자르는 걸 봤는데도 실감도 안 나고 잘 기다려야죠. 근데 저희가 기다리는 것보다 오빠가 가장 힘들고 뭔가 불안하고 사회생활 계속 하고 뭔가 팬분들의 사랑도 직접적으로 받고 하다가 그 본인의 신분으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오빠가 더 착잡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막막할 텐데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아서 크게 걱정은 안 돼요. 야, 슬슬 영상. 네. 한 번씩 안아주고 가면 안 되냐? 아, 진짜. 빨라. 괜찮죠? 괜찮았죠? 한 달 뒤다, 한 달 뒤에. 한 달 뒤에? 한 달 뒤에 뭔지. 몇 월 며칠이라고? 한 달도 안 가, 한 달도 안 가. 들어와. 어, 근데. 갑시다. 갑시다, 그래. 먼저 올라오면 뒤로 따라가야지. 내리지 못해. 여기서 인사하고 우리도 형이 조심해. 아, 맞아. 이럴 거 또 한 주 뒤에 전화. 네, 여기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보다. 안녕하세요. 네, 타요? 네, 우리 타요. 자, 이따 봐요. 아, 타요, 타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입니다. 오빠 왜 인사 안 해?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. KRD 카드입니다. 예. 드디어 날이. 오케이. 드디어 아니고. 네. 디데이를 하긴 했는데. 네. 지금이죠. 지금 이 시간이죠. 예. 한 시간. 그래서 어제 남았습니다. 같이 시간 같이 보내고? 많이 보내고. 오늘 이렇게 같이 다 같이 모여서. 예. 또 점심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오케이. 아무튼 뭐 몸 건강히 잘 다녀올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잠깐 홀드온이지만 홀드온 뭐야? 여기 어디야? 홀드온이지만 예, 남겨진 우리 카드 멤버들 변함없는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 제이스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. 갔다 오겠습니다. 안녕. 예. 예. 안녕, 잘 다녀와. 태영아, 잘 갔다 와! 잘 갔나? 잘 갔다 와! 김태영, 이제!